어묵부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새벽부터 이어진 고된 여정. 결국 쓰러지고만 이계인. 사나이 이계인의 명예가 걸린 도전. 그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제대로 성난 물고기를 향한 이 남자의 여섯 번째 도전이 시작된다. 지난 5월 첫날 서울의 한 방송국. 제가 좀 임백천의 라디오 708. 남녀노소 누구나 이분 목소리 들으면 다 압니다. 목소리로 고래도 잡을 뿐이세요. 이제 대구를 잡으러 떠난다는 이계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중년 남자들은요. 일을 하는 중에도 온통 마음은 물고기에 빠져있는 터. 누굴 만나도 얘기 주제 역시 늘 낚시다. 대구는 지도 맛있고 매운탕도 맛있고 뭘 해도 전 부쳐도 맛있고. 맞아. 대구는 진짜. 근데 뭐 그거 형 잡을 거 잡을 수는 있는. 아하. 예. 처음에 몇 주는 못 잡아서 지난주부터 어복이 붙었어요. 예. 광어, 우럭, 어복이 붙잖아. 남자 못 끊어. 아. 사람이 돈복이 들어오는 거하고 꼭 똑같아. 참 기가 막혀. 지난 광어 낚시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은 이계인. 이번에도 느낌이 좋다. 저 대구 못 잡아가지고 사와서 말리면 안 되고. 안 되고. 이야 이런 개그. 대구 잘 말려야 되고. 오빠 그 대구 남는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남는 게 아니라 절반은 무조건 미연일 거야. 아 미연일 거야? 조심하세요. 오케이. 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런 잘못하면 이게 뻥기니 괜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번 대성어는 봄철 동해 앞바다를 찾아온 대구. 최대 1m까지 자라는 대구는 입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그 큰 입과 먹성 때문에 이름도 큰 입을 뜻하는 대구라 불린다. 깊은 바다 바닥에 붙어서 사는 대구는 무리지어 사는 대표적인 어종이다. 대구의 턱에는 수염이 한 가닥 나 있다. 이 수염은 먹이를 찾아내는 감각기관 역할을 한다. 깊은 바다에서 눈을 대신해 주변의 움직임과 파장을 읽어내는 것이다. 대구는 한 번에 2-300만 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한때 남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는데 그 1986년부터 복원사업을 진행.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구는 수정 후 29일 정도 후에 부화해 어린 치어가 된다. 부화한 새끼 대구는 연안에서 살다가 점점 자라며 깊은 바다로 들어가 찬 바닷물을 쫓아 이동한다. 대구가 지금 머무는 곳은 경북 울진 인근. 새벽 출항 시간에 맞추기 위해선 한밤중 출발해야 한다. 이번 도전도 십수년 낚시 동무인 조영근 조사와 함께다. 아니, 생대구를 말린다 이거야. 네. 우리 옛날에 왜 지금은 없는데 대구포가 많았잖아. 네. 근데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췄어. 네? 예, 예. 그 대구포를 한번 내가 재현하겠다. 알겠습니다.
어느새 밝아오는 창밖. 낚시에 대한 기대로 꼬박 밤을 새운 이계인. 야, 날 샜다 날 샜어. 아, 깜깜한데 스타트 해가지고 날이 샜어. 그래도 해를 보니까 도착한 곳은 울진 직산항이다. 이렇게 두 개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르신께서 위까지 보호해 주는. 야, 돌쇠, 야, 눈물 나네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착해 보이지? 산뜻한 말미야기. 네네, 요거 물 여기 있습니다. 분위기 좋게 배에 오르는 3인방. 이번 도전은 40년차 대구 낚시 달인의 배를 타기로 했다. 요새 잡았다 하면 대문이라면서요? 크기가 운 좋으면은 배에 다 넘습니다. 이게 이게 어? 여의도 그 대구 탕치까봐 50인분이야. 자, 그러니까 그걸 잡자고. 네. 하나 더 밑에서 위로. 하나 둘. 파이팅! 대물 대구 낚시에 도전하는 일행,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구는 찬물을 좋아해 1도에서 10도 사이 찬물을 따라 이동하며 깊은 바다에 산다. 산란기인 1월에서 3월경 남쪽으로 내려가 산란을 마친 대구는 다시 비교적 물이 찬 울릉도, 삼척, 울진 인근 해역까지 올라온다. 50m에서 450m까지 뜨지가 합니다. 수온이 맞아야 돼요, 첫째. 수온이 맞고 거기 활동이 하면은 그쪽으로 100m 쪽으로 연안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시내 쪽으로 맞든지. 무조건, 네. 무조건 먼저 한 마리 잡아야 돼. 제가요? 제가 잡을 때까지 안 잡을 수 있고요? 왜 말이 안 되지? 나한테 잡으면 내가 잡는데. 예. 자네 그 여태까지 하여튼 인어처럼만 해도. 알겠습니다. 이번 낚시는 울진 최대 어장인 왕돌초 인근 해상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 30분 남짓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일단 바닷속 상태부터 살피는 선장. 대구대가 머물 만한 곳을 찾는 것이다. 44cm. 아, 그럼 92cm. 근데 이게 지금 뜨가 있어. 거기가 밑에, 더 밑에 저질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뜨가 있잖아. 네. 그러면 저건 이제 뭐 부실이 좀 이런 거 아니에요. 바닥이 못해 있어야 대구라고 인정을 하고. 뭔지는 몰라. 잡아 올려봐야 하는데. 일단은 뜨가 있잖아요. 80m인데 야드는 60m 이상, 60몇m 있잖아 여기 지금. 네. 이렇게 올라오잖아 지금. 이게 높이 올라오잖아. 이게 안반이라 안반. 바다 밑에, 바다 밑에 돌려. 어군 탐지기에 잡히는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들. 수심 약 100m 깊이의 바닷속엔 1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수중 암초인 왕돌초가 있다. 이 거대한 암초가 대구의 주요 서식지, 오늘의 낚시 포인트다. 밥입니다. 이번 도전 역시 무사히 끝나길, 큰 놈 하나 잡을 수 있길 모두 간절한 마음이다. 오늘 낚시에 사용할 미끼는 좀 낯선 모양. 왜 딱 봤을 때 이 느낌이 다이너마이트 있죠? 흔히 사용하는 인조 미끼는 주로 작은 물고기 모양. 하지만 심해에 사는 대구를 낚기 위해선
무거운 추 모양의 미끼를 사용하기도 한다. 미끼가 없잖아요, 빈바늘. 이것도 빈바늘. 근데 이게 왜 먹느냐면은 메탈 직이라서 홀로그램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빛을 받으면 이게 반짝반짝하고 되는 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바닥 닦고 올라오고 네. 내려서 바닥 닦고 올라오고 하면서 공격하다가 올리면은 바늘이 바디캐치 돼가지고 몸에 걸려서 나오는 확률이 많은 거지. 움직임에 따라 반짝이는 인조 미끼. 다이너마이트 툭쳐! 야행성인 대구를 미끼의 움직임으로 유혹해 잡는 것이다. 나지 않은 대구 낚시의 경우 주요 서식지인 암초 인근 바닥에 모여서 차고 있는 대구를 노린다. 대구의 주변을 미끼로 톡톡 쳐서 대구를 깨우는데 홀로그램이 붙은 미끼에 호기심을 보여 다가오다가 주로 낚싯바늘에 몸이 걸려 낚여 올라오는 것이다. 묵직한 인조 미끼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힘차게 낚싯대를 움직이는 고폐질을 계속하는데 줄을 길게 내린 만큼 힘도 많이 든다. 반복 학습과 반복 시간 싸움. 그냥 낚시계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치지만 하면 돼요.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 오늘따라 유독 조용한 갑판 분위기.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을 땐 뭔가 수를 내야 한다. 이게 너무 조용하고 엄숙하니까 고기도 안 잡히는 것 같고 이상하네. 아, 오늘은 자, 저는 꼭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한 시간 동안 막 아무 말이나 떠든다. 실제. 알겠습니다. 어기여 자기여 차 어기여 자기여 차 어기여 차 어기여 차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지. 흥이 있어야 돼. 이 소리는 울진에 있는 한 돌새가 꽝 나는 소리입니다. 어기여 자기여 차 꿍짜 꿍짜 꿍짜자 꿍짜 내 박자 속에 대구도 있고 시끄럽다. 어? 야, 너 때문에 한 마리가 더 안 잡히는 것 같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일단 포인트를 이동해 보는데 혹시나 이번 도전이 실패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아진 이계인.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낚싯대를 잡았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때 부러질 듯 휘어진 낚싯대. 분명 괜찮은 녀석이 걸린 느낌이다. 어복 붙어놓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50, 58, 57, 56. 얼마나 당겼을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녀석. 과연 대구가 걸렸을까?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며 올라온 녀석. 묵직한 놈의 정체는 됐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이번 도전의 대상어 대구.
황기 씨가 있네. 이게 대구야. 어? 퉁! 퉁! 휙 끄는데? 네, 얼음이에요. 잘 있어. 고마워. 명태입니다, 명태. 이름이 명태가 아니고 수준이 명태입니다. 명태가 됐든 뭐 태명이가 됐든 아 진짜 기분 좋네. 아 저까지 까나 잡은 거 그래. 아 이게 진짜 기분 좋네. 아.